욕광이야 너무. 짠, 오늘의 OOTD입니다. 나시에 검정색 실크 롱치마 입고 샌들 신고 나갈 거예요. 너무 욕광인가? 어? 지금 너무 더럽죠? 이런 건 흐린 눈 해주시고요. 오늘은 나갔다가 일찍 들어오려고요. 한 10시, 11시 전에? 왜냐면 시위 때문에 지금 밤길이 안전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. 여러분, 제가 핸드크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선물 받은 건데 꽃다발 향기 핸드크림이래요. 근데 진짜 딱 꽃다발 냄새 나요. 꽃집 냄새.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. 근데 사실 보습은 안 돼서 약간 향수처럼 손등에만 바르고 쓰는 그런 향수 느낌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멋있지 않아요? 악보야? 여긴 드레스 파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. 여러분, 제 앞에 있는 남자 너무 멋있어요. 그래서 한 잔 더 마시려고. 무사? Yeah, 카메라. 아, 캐논. 아, 캐논. 한국 분이세요? 어, 한국
한번 해보나? 아, 깜짝이야. 뭐 찍으세요? 유튜브 찍으세요? 영상 찍고 있어요. 영상 찍는 거야? 아, 잘 나오네. 아, 그래요? 보이 미디어가. 그쵸? 네. 깜짝이야. 쫄랐어요? 이거 뭐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? 네, 혼자요. 혼자서? 네. 위험할 텐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. 네, 조심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하세요. 네, 막 멋있다. 아이언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, 제가 아까 잘생겼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. 그 사람이 계산하고 나가면서 쭈뼛쭈뼛 오더니 아, 너 되게 귀엽다 이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갈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친구랑 통화 중이었거든요. 아니,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버리네. 인스타그램이라도 나한테 물어보지. 왜 저래. 와인이 맛있어서 그냥 그림 예쁜 거 사도 돼요. 이게 살까? 샤도메이. 한국이랑 유럽 다른 점. 닫힌 버튼이 헐거워져 있지 않다. 이거 이걸로 딴 지 너무 오래됐는데? 할 수 있으려나? 너무 킹받아. 딱 이만큼 됐어요. 땅. 와인을 먼저 마셔야지. 그냥 그래. 맛있어. 여러분, 네이버 이달의 운세가 진짜 잘 맞는 거 알아요? 쓰레기 같은 결과네요? 이거는 흐린 눈 해야겠어. 그 다음으로 잘 맞는 게 점신 어플이거든요? 점신을 볼게요. 사람들이 모여 흥청대는 축제 분위기가 이루어집니다.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래요. 자, 은치 숨을 돌려 등산이나 자연으로 여행을 떠나래요. 미스 건데? 애정운의 기운이 약한 시기입니다. 뭐야, 안 봐. 기분 나빠. 이거 남겨야 되는데. 짠! 다 마셨어요. 남기려고 했는데. 마지막 편. 짠. 저는 정말 미친 걸까요?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마신다, 진짜. 여러분, 바다 꼬라지 마요. 아니, 저 테이블 매트는 왜 들고 온 거야? 감자튀김도 있어. 다 안 먹었네. 얘는 제가 7살 때부터 키웠던 인형인데
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볼까요? 도대체 진짜 볼 걸 못 볼 거를 다 보네. 그리고 쓰레기통 또 떨어져 있고. 아니 보기만 해도 토마. 이거를 왜 이걸 또 방까지 들고 왔을까요? 한심하다 진짜. 아니 내가 어제 취해서 전화해서 뭐라 했어? 빨리 말해봐. 일단 받자마자 이거 막 떡꼬치를 하고 있었어. 진짜 취한 그 드라마에서 취한 사람이 떡꼬치를 하고 있었어. 딸꼬치를 했다고? 한 손에는 그 술병 병주를 들고 있었는데. 야 이거? 어 내가 만만하냐 이러면서 야 내가 만만하냐 막 이러면서 뭐 난리를 치는 거야. 너한테? 응. 그리고 막 갑자기 창문을 이렇게 열더니 세상아 안녕 막 뭐 이러는 거. 진짜로? 응. 세상아 안녕 이랬어? 응. 아니 너도 어제 취했다며. 아! 아 속 안 좋아. 아 진짜 스트레스. 아 나 목걸이도 안 풀고 잤나봐. 아 토할 것 같아. 하지만 숙취소제를 먹었으니까 해서는 안 돼. 그러니까 난 숙취가 뒤늦게 와. 일어났을 때는 상황 파악하느라 숙취가 안 오거든? 아 나 갑자기 너무 현타 와. 아 근데 이게 난데 어떡해. 그래 이게 난데 어떡해. 아니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빨은 있잖아. 치아 치아 없는 애보단 낫지. 두 번 다시 이런 실수 안 하면 돼. 그래도 다행이야 집에서 취해서. 아 세상과 단절하고 싶다. 근데 이 술 먹고 창피함을 빨리 깨는 방법이 빨리 일어나는 거야. 나가고? 어 나가고 빨리 견뎌내는 거야. 샤워하고. 너 화장도 안 지워가지고. 아, 이렇게 집에서 취했으니까 이제 밖에서 안 취할 거야. 과일 먹고 있는데 나를 찍으면서 맛있어. 또 용기 있는다가 미남을 얻는다 이거 하고 있는 거야? 야 용기를 받으려면은 아니 단추도 잘못하고 잤네. 단추를 왜 이렇게. 움직이니까 더 토나. 원래도 많이 못 먹는데 숙취 때문에 더 많이 못 먹었어요. 근데 맛있다. 아, 나 여전히 속이 안 좋아. 카페 ou chocolat? 카페 expresso. 아, only? Café thé noir. Ah, café chocolat. C'est café ou chocolat. Café milk. Café milk. Et voilà.
맛있네. 아니 너 뭐야? 너 왜 고백 했어? 아 진짜 너 이러게 할? 아니 너 솔로의 라이프를 즐기겠다며. 야 너 진짜 재수 없는 거 알지? 그러면은 고백 멘트가 뭐야?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러고? 아 근데 이거 너무 설레긴 한다 이거. 근데 진짜 너무 부러워. 역시 용기가 있어야 돼. 아 나 왜 용기가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깜짝 남자친구 있으면 무슨 기분이야? 나 진짜 너무 몰랐어. 아 진짜 부럽다. 아니 안 부러워. 아니 부럽지 않아.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.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.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electric. I love it how you love me a lot love me a lot love me electric. 안 닫혀 있어서 가방에서 샜어요. 잘 안 닫혀. 짠. 여러분 술 마시고 헌터올 때 극복하는 방법. 나는 드라마 여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나아져요. 제가 했던 미친 짓도 뭐 천송이 같고 귀엽고 그래서 이렇게 합리화하면 돼요. 아 괜찮아. 와 술 보기 싫어. 이거 이렇게 꺼내두니까 술 파는 애들이 술 사라고 안 해요. 좋은 것 같아. 좀 보기만 해도 토 나오는데. 와 아이패드로 영상 사진 찍고 계신가 봐요. 너무 귀엽다. 방금은 셀카 찍으신 건가 봐. 찍어드리고 싶다. 아이씨 저번엔 새똥 났더니. 아 몰라 그냥 딱 가야겠다. 어머 뭐야? 사람이 새를 쫓아 비둘기를 쫓고 있어. 저 뭐야? 어머 어 날아간다. 룸메 마주치기 창피해서 집 들어가기 싫은데 너무 추워요. 지금 감기까지 걸려서 콧물 소리까지 나고 있어. 어쩔 수 없지. 가야지. 누구는 프로포즈 받고 기뻐하는데 나는 이렇게 수치에 쩔어서 이러고 다니는 게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진짜. 아 내가 진짜 술을 또 마시면 개다 개 진짜. 어떻게 이랬지? 가방에서 초코 우유가 다 샜어요. 아 진짜 세상이 날 가만히 안 둬. 여기도 이러고 어디 모지런해 같아.
아, 나 진짜 집에 들어가려면 비가 너무 안 온다. 마침실이 어떡해. 야, 너는 만약에 에어비앤비 사는 애가 너희 집에 애가 좀 술 먹고 막 그렇게 했어. 그러면 막 마주치면 얘기할 것 같아? 어, 못 누르겠어, 진짜로. 집에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. 아씨. 기다려봐. 나 뺄게. 오빠. 너무 과했네요. 아, 내 말이. 추워서 집도 못 들어갔는데. 아, 진짜. 고마워. 같이 통화해주고 이래서. 아니요. 너의 전화가 나의 용기를 만들었어. 나 진짜 심장 떨렸어. 나 진짜. 손 떨려. 한심해 죽겠다, 진짜. 와인이랑 이거를 집에 들고 부엌에서 들고 와가지고 이거 빨리 버리고 와야지. 심해서 감기약 먹어야 될 것 같아. 작년 파리 영상 편집하는데 이때도 감기 걸려서 감기약 먹고 있어.